저거는 인생에서 지워야 되는데 그거는 진짜 파괴하고 싶은 과거로 돌아와서 한마디 할 것 같아요. 진영아, 현실에 취하지 마라. 안녕하세요. 배우 그리고 갓세븐의 박진영입니다. 여기는 마리클레르 6호로 촬영 현장입니다. 이제부터 밸런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. 되게 심오한 질문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홈런볼, 어릴 때부터 홈런볼을 좋아했어서 예전에는 막 냉동실에 막 우리 엄마가 막 엄청 많이 사다 놓고 그랬어가지고 저는 홈런볼을 더 좋아합니다. 익십. 근데 둘 다 그렇게까지 기분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. 뭐 바빠서 보고 답장 못했을 수도 있고 바빠서 못 읽었을 수도 있으니까 보고 답 안 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안 익십으로 하는 것 같아요. 안 읽고 나중에 읽고 답장을 드린다던가. 하, 죄송합니다. 아, 전 그냥 V. 요즘은 이렇게 V 한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전 진짜 따라가기 힘든 것 같아요. 저대로 그냥 올드하게 살려고. 하, 평생 빵 없이 살기. 빵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밀가루만 먹고 살면 속이 안 좋으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그래서 빵 없이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단팥빵 있죠?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바게트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. 단팥인데 안에 생크림 같이 있는 그거 되게 좋아요. 와, 여름에 겨울옷. 요즘은 한우 그 실내 들어가면 겨울보다 추운 거 알죠? 여름에 에어컨을 심하게 트니까 여름에 겨울옷이 훨씬 나을 것 같긴 해요. 아, 근데 제가 또 땀이 많아가지고 아, 좀 심각한데요. 와, 가능. 잠그고 안에 뭐 여기까지 할게요. 비둘기로 살기. 비둘기와 함께 살 바에야 제가 비둘기가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계속 먹어도 배고프기. 제가 잠을 못 이겨요. 바로 잠드는 스타일이라 잠 없이는 안 돼요.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. 미래는 좀 알기가 싫은 것 같아요. 알면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하고 과거로 돌아가면 이제 바꿔야 될 몇 개 부분들이 있죠. 아, 저거는 인생에서 지워야 되는데. 그 페이스북에서 되게 유명했던 영상이 있어요. 저와 저희 갓세븐 멤버 중에 같이 댄스 배틀을 하는 그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파괴하고 싶은 과거로 돌아가서 한마디 할 것 같아요. 진영아, 현실에 취하지 마라. 눈! 눈이 좋거든요. 그 시력이 되게 좋아요. 안경도 도수 없는 거 끼고 그냥 얼굴이 좀 꾀죄죄할 때 시선 분산용으로 안경을 끼는데 저는 시력이 좋은 제 눈이 좋아요. 강아지상. 저는 확실한 강아지상인 것 같아요. 고양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그렇게 날카롭게 생긴 스타일은 아니라가지고 저는 좀 순둥순둥한 스타일이 아닌가. 시바견? 사진을 막 팬들이 붙여놓은 거 봤는데 제가 좀 시바견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. 10분에 한 번씩 벌레 한 마리씩 만나기. 벌레는 타이! 트월킹은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내가 30분에 한 번씩 엉덩이를 계속 흔들고 있으면 생각해봐요. 되게 중요한,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제가 시상식을 갔다고 쳐요. 벌레가 있으면 이제 아, 왜 벌레 있지? 막 이렇게 하겠지만 30분에 한 번씩 시상식에서 부모님 다 볼 텐데 막 못할 것 같아요. 한 번 읽고 대사 다 외우기. 알아가는 과정을 재밌어 하기 때문에 이 직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대사는 못 외우면 현장에서 땀이 대사 틀리는 순간 이제 죄인 되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. 악마판사 때 같은 말이 반복인데 그게 계속 어순이 다르고 해서 언제는 뭐 에요, 입니다 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되게 긴 신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한 10번? 12번 갔던 것 같아요. 다 외웠다고 생각해서 현장을 갔는데 한 두세 번 안 되니까 그때부터 멘붕이 와가지고 사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. 밝고 명랑한 킬러. 평상시 기분이 힘들 수 있잖아요. 냉철하고 막 슬픈 거는 그래도 밝고 명랑한 킬러는 뭐 실제로 내가 죽이는 게 아니니까 감정이 힘들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사이코메트리 이안. 유밥이란 캐릭터는 너무 부드럽고 아 근데 제가 그렇진 않거든요. 그래도 이안이만큼 좀 밝은 성격이라 이안이가 더 나은 것 같아요. 바꾼 이름은 박진영입니다. 너무 감사한 거지만
팬들이 가끔 그렇게 부를 때마다 너무 낯간지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어디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아이돌 그 그룹마다 꼭 그걸 담당하는 멤버들이 있어요. 어떤 그룹에는 이 친구가 뭐 첫사랑 기억남이다, 여기는 제가 그렇다, 여기서는 나한테 그러는데 특별하지가 않아요. 저는 바꾼 이름은 박진영입니다가 더 좋아요. 지금까지 밸런스 게임을 해봤는데요, 조금 머리에 쥐가 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되게 참신하고 재밌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.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마리클레르 6월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